모처럼 소나기 소식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8.2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강릉은 31.1도로 오르는 등 곳곳이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올랐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져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갈수록 더워지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토요일에는 31도, 일요일에는 무려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낮에 강릉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31도, 인천은 27도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고양은 31도, 경기 동부 남양주 32도로 올라 매우 덥겠고요. 경기 남부 용인 15도에서 출발해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